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저한 답이 그동안 9년 동안 시의원으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의장에 정식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저기 이제 그렇게 우리 장박이 9년 동안을 시의원으로 봉사를 하다가 이번에 그 시의장을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장 출마라는 것은 상당히 그 참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으로서는 최초의 시의장 출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도와서 최초의 한인 시의장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재물로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니까 분명히 앞으로 11월 7일입니다. 선거에 분명히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그러면 이제 우리 아틀란타 한인회장님이신 이홍기 한인회장님의 축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자한박을 박수 한번 다시 화이팅! 제가 한인회장을 출마하면서 꿈꾸고 같은 게 있었습니다. 블루소하고 소환이 시장을 만들기 꿈이었는데 블루케이블이 먼저 시장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 애틀란타 우리 한인 동포들의 리더들이 힘을 함께 모아서 이분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땡큐. 신문 성님 감사하겠는데 자꾸 사양들을 하시네요. 우리 조사님. 우리 저기 그다음에 닥터 안 잠깐만 좀 말씀 드릴까요? 이 양반은 그 닥터 캐리 안입니다. 우리 한인사회에 굉장히 그 2세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류사회에도 많이 진출을 해 있고 저희 한인사회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자한박을 후원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자한박한테 하겠는데. John, my wife and I, we don't support you just because you're Korean. And I think most of the people in the room, even though you're Korean, that's not the reason why we would support you. My wife and I, we support you because you've demonstrated courage to me and to us. The courage that you showed to take on a big project like the Comfort Women Memorial, that was something that was very hard and it was really courageous for you to do and to be able to fight the Japanese pressure and do and get that done. That demonstrates not just the courage, but actually the fact that you can accomplish something with the courage. And so I think that for us, you know, we appreciate that and not just your ethnic heritage. The other thing I'll say is that most of the people in the room, including me, were small business owners. And so to create the environment that's best for a small business, that includes a safe environment, keeping the crime down, keeping the drugs out, having a pro-development posture, those are all very important things to us. So as long as you continue to show us the courage and show us that you can accomplish things, our support will be there, just like it is tonight. And so as you continue to hopefully become mayor and do other things, we will continue to support you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다음에는 우리 그 세나마
예, 같은 그 1.5세대로서 우리 주류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아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시작할 때부터 뵙게 됐는데요. 어떤 정당적인 색을 띠지 않고 그 지역을 대표하고자 그리고 또 마이크를 이래 좀 가까이 대야 돼서 안 들려요. 많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소신껏 활동하시는 모습이 늘 인상 깊었고 그리고 또 어떤 그때의 흐름이나 아니면 앞에 보이는 기회를 따라가지 않고 본인의 어떤 페이스로 열심히 정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은 젊은 차세대나 지역인들을 대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서 묵묵하게 긴 시간을 활동해 주셨고 그리고 또 애틀랜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을 산업타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을 대표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분이 좋은 자리에 더 넓은 자리로 가신다면 또 앞으로도 좋은 전례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한인분들이 도전을 하시고 또 공직과 또 많은 일을 하실 때 좋은 밑거름을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또 계속 도전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도 그리고 또 전 시장님께서도 많은 분들께서도 지역과 저희 지역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대표해서 좋은 활동을 보여준 시의원님께 그리고 또 시장 출마하시는 분께 많은 분들께서 좋은 후원 그리고 또 서원 그리고 투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하는 분들께서 더 많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 또 저희가 큰 힘을 실어드리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한인으로서 또 지역 주민으로서 이 조지아와 미국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어떤 좋은 기운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금요일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도 많은 성원 부탁한다고 메신저 대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저 코트라 무역협회 회장님이신 박남권수 회장님 잠깐 한 말씀 하시죠. 나오세요. 네. 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 조윤석 시장님 출마하시는데 이런 자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뷰리협회 이강하 회장님 계세요? 이강하 회장님 잠깐만. 안녕하세요. 조지아 부리협회 회장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종박 시원님께서 또 한계단 올라가서 시장 후보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그 한인 동포 리더분들이 우리 그 종박 그 시장님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여기 계신 리더분들께서 하나가 되어 우리 종박 시장님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인 여성 경제협회 회장 이기삼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이렇게 부상하게 된 것은 정말 알게 보이게 앞서가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수고하시는 그런 남성들 뒤에는 분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저희 한인 여성경제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아틀란타에서 오래 그 그림을 그리시고 시도 쓰시고 그 정민우 화백을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정민우 화백 한번 나오셔서 우리 좋은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장박 그 패밀리하고 인연이 참 깊습니다. 20년이 넘어서 저는 그냥 짧게 제가 사실 오늘 뭐 특징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저한테 콜라도 안 해주시고 저는 단체장도 아니고 그래서 독립군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한인사회에서 2세, 우리 2세들이 정치적으로 교육사회 진출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가능하면, 물론 다 좋습니다. 가능하면 정체성이 강한, 확립이 되어 있는 우리 잠박 같은 사람,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 100명을 보내는 거예요. 잠박 같은 분명한 정체성 가진 사람을 한 명을 보내는 것이 천군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잠박의 당선은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이미 예정된 수순입니다. 우리 한인회의 이사장님이 여기 오셨어요. 이경석 이사장님, 다가오셔서 좀 좋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박 매역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우리 동포사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앞날의 피셔적인 아름다운 창조적인 의미에서 오늘 또 미라클이 일어나는 기적을 시작하는 날을 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장바로 해서 힘찬 경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남부 제한군인회 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장정석 회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열기를 보니까 지금부터 좌박 시장님이라고 불러도 되길 될 것 같습니다. 이 열기가 우리가 투표하는 날까지 계속 쭉 가서 제2의 제3의 좌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좌박 화이팅! 우리 수고사 일하시는 이국자님. 한국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미국을 죽도록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두 딸을 가진 순수한 어머니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초창기 이민자로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제는 자녀분들이 여러 방면에서 성공을 했고 의사나 변호사나 CPA나 사업으로서 성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주류사를 위해서 우리는 더 정결히 우리가 발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존박, 오늘의 존박이 아니고 다른 취에서도 존박 같은 그런 정기인으로 나가는 젊은 이생들이 나올 때 우리는 서슴지 말고 오늘처럼 이렇게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미국에서는 돈도 많이 해야 되고 정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계에다 손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애시안들이 얼마나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316 아시안 중국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을 위해서 우리는 전 예비 전파기 브루케빈 시장에 드는 것을 열심히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께 큰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브루케빈 시의원으로서 거기는 마조리티가 그야말로 말은 하던 백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봉사를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소녀상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과 큰 짐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존박을 해서 오늘도 여기도 힘을 쓰지만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국 전계에 있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전계를 나오면 100불도 줬고 30불도 줬고 우리가 모두 협조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명호 회장님이 앉아계십니다. 연세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해주세요. 저 뒤에서 잘 들리질 않아서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박 시장님을 반드시 당선시키도록 힘을 합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옥사입니다. 이렇게 바로 잡듯이 우리 전박 시의원께서 이제 시장에 출마하셨는데 모든 일을 바로 잡아가지고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큰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이국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던 3.16 그 사무총장인 미셀 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젊은 분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젊은 분으로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아다스프 창원위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선거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 워낙 창원위원 캠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진짜 피를 말리는 일이고요. 이 후보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그 퍼블릭에다 다 모든 개인적인 정보가 다 노출이 되고 여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면 아주 굉장한 노력이가 그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늘 투표에서 전박 의원께서 이렇게 또 후보로 레이어 후보로 나오시게 돼서 저는 진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늘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그런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녀상이 지금 우리 미국에 몇 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틀란타에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의 정체성을 위한 이제 일을 해주신 것처럼 그 지속성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뭐 메이어에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브룩헤이븐의 투표권이 있으신 분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투표권이 있으신 분한테 저희가 위치아웃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투표를 꼭 하시라고 당부를 드려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 선거는 어떤 그 주 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 때보다 그 투표율,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시장 선거는 사실 더 많이 우리 그 모빌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뭐 그 낙딩도 들어간다면서 캔버싱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홈뱅킹도 해야 되고 택스뱅킹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인분들이 뭐 이렇게 후보금을 내주시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아마 그런 활동도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룩헤이븐의 투표권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위치아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장박 위원께서 꼭 메이어가 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요. 아주 힘찬 박수와 그 농기에 그 성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학 앞에 제임스 송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 미션 앞에 대표되는 그 제임스고요. 오늘은 뭐 주인공이 존 존버. You are the host of you are the celebrity and host of today. So 오늘 존버가 인사하는 거니까 다음은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여기 저 호남향후의 김선임 회장님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김선임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 박님께서는 시장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대통령까지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힘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 장박이 내가 이기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십니다. 정의하는 김백기 회장님, 정포 여러분, 저 이름은 존박 박현종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세계의 큰 영광입니다. 이 자리 세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난 여러 동안에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미국으로 6살 때 왔으니까 한국말을 아예 못해요. 집에 있을 때 엄마하고 아빠가 같이 엄마 아빠 저녁 어떻게 먹으실까 그렇게 말하시는데 뭐 어려운 것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어를 좀 할게요. 미안합니다. 근데 좀 이해해주세요. But I can assure you that despite my difficulties with the Korean language, my heart is warm. 심장이 뜨거워요. For our homeland, for Korea, and our community. I am proud of my heritage and believe in our community and traditional values, such as honoring our history and respecting our elders, especially my father, my mother, my parents who live with me today. I am proud to represent the values and interests here in Georgia of the Korean community. It was the proudest moment in my life when I stood there in the rain at Blackbird Park and saw the Sonyeosang unveiled to a crowd and to the world. It was such a warm feeling in my heart, and I'm so proud of that moment. I'm so proud of you for bringing that forward. Mayor Ernst and I have been working together for the past 8 years, and now his 2 terms are over. With the support of the Brookhaven City Council, I hope to continue to work that has made Brookhaven a model city. And that leads as an example for all the cities here in Georgia. 9 years ago, I remember something, a story that I want to tell you. I was at a newly elected training program and we were sitting in a class. And a fellow council member who was just elected came out and she said, how do I handle a mayor and a fellow council member that ignore me? They don't even let me speak. I can't get anything accomplished. The teacher looked at her, thought for 1 second, said one word, elections. Elections are important. To achieve anything is not enough to lobby or be heard. We have to win elections. Whether we do it helping as a community or we actually win, to influence and to have power, elections are what are key. But to win an election is hard. Aside from a good message and strategy, there is a factor of time and money. And it takes time to get money. Yesterday, I spent 2 hours making calls to try to raise money among Americans. It took me 2 hours to raise $600. And particularly with congressmen, you know, there's a complaint about politicians. They lose contact with voters. And the reason why is they're too busy trying to get more money to get reelected. So it's really hard to connect with voters. I'd like to show something a little personal. I came here when I was 6, and my mother would say to me every day, 현정아, 미국 사람들은 무시하게, right? You're gonna have to work twice as hard, because they're gonna see you as an outsider. They think of you as someone different. And people always see us differently.
And I remember seeing, and after she told me that, for the rest of my childhood, people will call me Cheng and make fun of me. But that's okay, we got over it. We fight. We silence them there. The United States in this country has progressed. We are a lot better. It's not as over today, but it's still there under the surface. In 2014, during my first election, my opponent's slogan was, Tim Nama, born and bred in Brookhaven. And again, in 2021, my opponent said, her slogan was, Katie Dunnigan, she's one of us. Subtle, but clear that they are trying to convince everyone that I'm an outsider. I found the best way to combat that is to reach the direct voters directly at their homes, one at a time. Every election, I work very hard. I talk to at least 2,500 people at the door. I go Monday through Thursday, Saturday, Sunday, talk to everyone I can. Because if they do that, if I do that, they get to know me. They tell their friends about me. And they're less likely to see me as an outsider and won't believe negative attacks, which are constantly coming against me. Because of the $600 that I raised yesterday, which was so hard to get, and because of your support, I can free up the time to connect to those voters and guarantee that I win. I won every election by at least 60% because of the way that I connect to the voters. But I can only do that with the resources and the moral support that you provide me. We, as a Korean community, have taken a negative and turned it into a competitive advantage. I'm proud to represent all Koreans and pave the way as the first mayor in Georgia. And if we continue, to make gains, maybe within our lifetime, we will no longer be considered, at least in political circles, we will no longer be considered outsiders. Thank you very much. (웃음) 지금 현재 우리 테이블에서 접수한 금액이 44,000. 그리고 약정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돈이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약 10,000을 받았어요. 이 행사는 54,547달러입니다. 이 봉투를 지금 잔 박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즐겁게. 자, 여기 이제.